프랜차이즈에 대한 저도 과거에 좀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네네.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해서 제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을 하니까. 그 요즘에 1인 샵이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조직이 크면 조금 더디거나 변화의 흐름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응들을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성과들이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예전에는 미용실 하면은 뭐 대형 프랜차이즈를 먼저 떠올렸는데 네. 요즘에는 좀 대형 프랜차이즈를 찾지 않게 되는 이유가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예전에는 배가 고프면 식당을 찾아서 이제 네네. 들어가고 했지만 요새는 뭐 그냥 핸드폰을 켜서 쿠팡에 들어가서 소비를 하면 다음날 로켓 배송으로 오니까 네. 8,000원짜리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리뷰를 꼼꼼하게 보는 시대인데 네네. 대형 살롱이나 개인 살롱이나 개인 브랜딩이 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을 또 떠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빠르게 성장하시는 젊은 분들 보면은 누군가를 뭐 물론 따라하기도 하겠지만 그 따라하는 거 와중에 자기만의 뭔가를 또 개발해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천재가 아닌가. 저도 이제 부산에서 소규모 살롱으로 다음 스텝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저의 개인 역량으로는 한계치가 있어 보이더라고. 나도 어떤 조직화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조직이 성장하는 데 도우면 뒤돌아봤을 때 저도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네네. 프랜차이즈에 대한 저도 과거에 좀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네네.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해서 제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을 하니까 약간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혼자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거 솔직한 마음으로 네네. 그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제가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나온다면 단거리로는 빨리 좀 달릴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장거리로 본다 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거나 지쳐버리면 그 조직이 이제 무너지니까 내가 중심인 것보단 그 조직이 중심인데 내가 네네. 일조를 하자 라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기 돼가지고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니 삼성의 이건희 회장만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임원들도 다 잘 사고 사장들도 잘 사고 자회사 모회사 구조로 다 쭉쭉쭉 뻗어나고 있는데 굳이 제가 이건희 회장이 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짐이 오고 있긴 한데요. 근데 그걸 또 잘 이겨내고 즐기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미용을 시작한다면 프랜차이즈에서 시작하세요? 개인샵에서 시작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느 곳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개인샵이든 브랜드든 뭐 1인샵이든 좋은 사람 혹은 귀인을 만나는 것도 자기의 뭐 운? 혹은 인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던 크던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컬러 시술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 있으실까요? 개인의 만족보다는 고객이 불편한 요소를 네.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컬러만 보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이제 볼 수 있는 해안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하고 예전에 저희가 매출을 많이 하는 방법은 유행하는 머리를 그냥 해주면 되었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뭐 물결 펌이 유행한다 그럼 다 물결 펌을 해주고 있더라고. 그 머리가 안 어울리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쵸. 그런 거랑 상관없이 물결 펌을 배워가지고 그것만 주고 장창해 주는 거예요. 제가 또 자랑하는 여기 후배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냥 학습한 대로 똑같이 카핑만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자기의 색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카데미에서도 네. 하시고 뭐 여러 세미나도 하고 계시는데 네. 중점적으로 교육하시는 부분이 뭐 이런 부분이실까요? 맞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컬러 지식이나 뭐 기술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형식적인 그냥 그런 미용 교육은 네네. 결국은 현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네네. 안 되니까 맞습니다. 학습이 안 되거나 체화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 문제라기보다 학생들이 그 수업만 하고 연습을 안 하고 사회 가서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요즘에는 이제 또 입봉 시기도 많이 당겨져 있고 해서 저 좀 이걸 시청하시는 미용을 하시는 학생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거는 학습이 되고 체화가 되고 이 샵에 오시면 엄청나게 많은 힘을 갖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이거 있어요. 아주 좋아요, 구독. 네. 알람 설정. 알람 설정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아, 제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제가 좋아요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살롱 토크 미용인 MC 디박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어색합니다.